예, 레고랜드 사태. 워낙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요. 이건 뭐냐면 경제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경제를 또 국민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너무나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저 이성만 의원님한테도 좀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좀더 깊숙하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이거 수습이 됩니까? 이거 일단 이거요? 일단은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업들 모아갖고 뭐 프리토킹을 한다, 생중계를 한다 그러는데. 금융 위기가 생기면 보통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네. 그 위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과감한 유동성 공급. 그게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도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단기 차입금이 네. 단기라고 하고도 1년 이내에 보통 만기 상환이 도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32조입니다. 532조. 근데 지금 돈줄이 쫙 막혔잖아요. 지방정부까지 디폴트를 선언하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돈을 안 빌려줍니다. 아니, 정부도 못 믿는데 내가 민간기업한테 돈을 빌려줘요? 천만의 말씀이죠.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일시에 돈맥 경화가 딱 금융 시스템 전체에 생겨버린 거야. 돈맥 경화. 아, 진짜 김진태 큰일 했고. 네. 그러니까 이랬어. 그게 50조 플러스 알파로 충분할 거냐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성의 회복입니다. 이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게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외신들을 이런 식으로 해요. 한국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정치인들의 정치색을 이제 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랑 그 정치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에 정치색을 입히기 시작하면은 경제는 폭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폴 크루크만이라고 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영국 사태를 보면서. 네. 경제를 바보한테 맡기면 국민들이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신뢰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만약에 고공행진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데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니까 사실은 조그마한 기업들이라든지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레고 사태가 단기간에 중기적으로 좀 안정될 거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재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 줄도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네네. 부동산 관련 업체들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사태가 이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 빌리려고 아우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잘 돌아가던 것들이 갑자기 우리가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 혈전 하나가 생기면 동맥경화가 생기면 피가 안 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금융이라는 것도 어느 한 군데 그것도 신용이 최고 좋은 지방 정부가 돈을 못 갚겠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이것도 이게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돈을 갖다가 보통 차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만기가 1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 지나면 웬만하면은 금리를 조금 더 줄여도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연장을 안 해요. 돈 갚어.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돈을 갚으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나마 돈을 빌릴 사람들은 내 이자 더 줄게 어떻게든 이제 돈을 더 빌리려고 하는 거고 또 지금 비교적 안정된 기업들조차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쌓아놓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용이 비교적 높은 기업들도 아 지금 돈을 쌓아놓지 않으면 차타면 여기까지 위험해지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빌리려고 하는 거고 돈을 빌려줄 사람들은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고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돈맥 경화가 생겨버리니까 평상시 같은 무리 없이 회전해야 될 어떤 돈의 흐름이. 아니, 그 강원도 그것도 그냥 놔두면은 연장해준다 그랬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문순 경기지사의 얘기인데, 강원지사님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게 뭐 그 전달까지 그 투자한 쪽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만기 연장을 하긴 했다. 예, 예. 이상 없이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느닷없이 김진태 강원지사가 현 강원지사가 이걸 갖다가 뭐 기업을 갖다가 그 회생 절차에 붙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한 바람에 예. 뭐 이런 사태가 야기된 거죠. 예. 근데 베트남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갖다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 같다 정부에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를 책임지고 있는 그다음에 그 사태를 만든 어떻게 보게 되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외유를 떠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거는 강원도의 신뢰성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그다음에 채권자들을 어떻게 다독거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사가 나서야 될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예. 근데 이제 평론가님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네네. 이 신뢰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네. 그건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네네.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네네. 이거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게 제가 왜 그러냐고 왜 걱정이 되냐면 네네네. 오늘 뭐 그 기업 뭐 관계자들 모아놓고서 뭐 토킹을 해서 그걸 생중계한다는데 그거 갖고 신뢰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요. 네네네. 근데 대외 외교적으로 참사 일으켰죠. 국내적으로도 지지율이 20몇 퍼센트죠. 야당과 싸움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사실 경제가 아까 그 폴 크루크만 교수에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그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얘기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사태에 발단이 된 강원도부터 나서서 자신들의 어떤 신뢰성을 갖다가 제고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지급 보증을 갖다가 완료하겠다라는 걸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사실 그게 금융위에서도 몰랐다고 그래요. 강원도가 그렇게 할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경제적 위기 상황이라고 계속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기 상황이면 뻔한 거거든요. 고금리 상황에 부동산 가격은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사태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2011년에서 봤듯이 저축은행 사태에서 봤듯이 이게 금융권 리스크로 어떻게 전이돼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저축은행들이 부동화하고 뭐 다 없어지고 하는 마당에 그런 거 갖다 반면교사 삼아서 경제 시스템이 그 물 밑에서 이미 벌써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어떻게 신뢰성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전,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사후, 그러니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와서는 그 신뢰성을 다시 제고하는 게 어려워. 그 전보다도 몇 배의 노력, 몇 배의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 걱정이네. 우리 윤석철 평론가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준비된 비디오를도 자연스럽게 좀 띄워주십시오. 네. 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게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경제가 기업의 자금이 조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럼 기업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 우리나라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도 워룸을 설치한다, 비상 경유 LG전자가 워룸 설치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들이 일부 중에서는 가령 뭐 채권 발행, 채권 발행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차용증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걸 그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은행대로 돈을 빌리려고 은행채를 발행해서 한전도 23조 적자니까 한전도 한전채를 발행해서 그 지금 엄청나게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우량 기업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마당에 너도나도 돈을 빌리려고 하는 마당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15% 20%를 줘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거는 딴 게 없어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아니라 하늘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요. 아, 한국은행이 개입을 해서 이른바 우리가 뭐 가장 쉬운 표현은 이제 양적완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예, 시중의 채권들 갖다가 하늘이 매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하는 법에 의해서는 저촉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기구를 하나 세워서 간접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늘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건데 그래도 사실은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거예요. 그래도 무슨 문제가 남느냐. 지금은 고물가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는데 사실 양적완화라는 건 시중에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책이 배치가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고 일단 시급한 거는 이런 어떤 금융위기에 준하는 어떤 그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는 걸 갖다 막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지만 정치와 경제의 문제 얘기하셨는데
일단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고 조금만큼이라도 네. 국민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정치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 당연히 하죠. 근데 지금 정치 안정을 네, 위해서 네. 그러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말이죠. 압수수색을 하고 계속해서 구속.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러한 지금 레고랜드 사태를 왔다 갔다 한 이런 시장의 불안정성. 네. 한국 자본주의 불안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용어를 쓰면 한국 네. 자본주의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아예. 일단 금융이 멈춘다는 아, 그런데 거는... 잠깐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오늘 한다는 게 보여주기 쇼예요. 뭐 기업 관계자들 모아갖고 거기서 뭐 얘기를 프리토킹으로 한대. 보여주기 쇼는 하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네? 이렇게 한심한 정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금 평론가님 얘기 들었고 시청자분들 다 얘기 들었고 한국 자본주의가 이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IMF 사태까지 유승민까지 얘기했더라고 IMF 없이 있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업 사람들 모아놓고서 한 시간인가 두 시간 동안 어? 그 사람들이 얘기 듣는다? 보여주기 쇼만 하고 앉아있어 진짜. 아, 이런 정권이 진짜 아, 나 진짜 아, 예. 전문가 앞에서 제가 네네네 예, 예. 얘기 말씀하시죠. 예. 일단 뭐 경제를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제일 필요한 거고요. 네. 정치 안정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돼 없어져야 되겠죠.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네.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가령 뭐 그 북한과의 어떤 갈등 네. 이런 어떤 갈등 구조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양상들. 네. 그다음에 정치적 불안정성. 여야 간에 뭐 어떤 협치는 고사하고더라도 이제 협력하래 예, 예, 국회 와서 협력하래 국회 보고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정치적 불안정이라든지 지정학적 불안정이 사실은 경제 불안정 그다음에 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예. 아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노인 일자 노인 문제 좀 얘기할까요? 또, 노인 일자리도 또 6만 개 없앤대요. 아 20대 이상에 계신 분들 윤석열 많이 찍었을 텐데.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네. 사실은 환경미화든 공공경 일자리를 6만 개 줄이고 네. 대신 이제 이번 그 내년 예산안에 그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회 네. 서비스형, 민간형, 예.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3만 8천 개를 늘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두 개의 일자리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네. 일단 환경미화든 공공경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초수급자 대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아, 저, 이분들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리 사회에 취약한 노인들. 이거라도 있어야 돼요. 네, 평균 노인들이 이게 연령이 77세입니다. 아.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예. 하겠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 수급비 30만 원에. 예. 그다음에 이게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면 27만 원을 줍니다. 네. 57만 원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일자리가 없으면은 그것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없으면 생계가 당연히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그나마 그거는 어떻게 노년에 어떤 소소한 즐거움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일을 해서 27만 원을 받는다. 근데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도 늘리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일자리는 뭐냐면 그나마 좀 교육 수준이 좀 있는 분들. 그다음에 건강이 좀 허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도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예. 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예. 또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온 민주당에서 나오는 폐륜 예산이란 말이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뭐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건 좋은데. 그 대신 환경, 그 공공 일자리를 갖다 줄이는 거는. 네. 사실은 기존의 그 어떤 진짜로 우리 사회의 최약차인. 네. 아주 고령의 그 노인들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최근 5년간의 기초생활 쓰고 노인 현장 좀 비디오를 좀 띄워주세요. 네, 이건데요. 예. 예. 이걸 보면 더 정확히 나오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최근 5년간 기초생활 쓰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뭐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 자살률도 네. 2위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기초수급 연금 그 3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분들이 약값하고 뭐 월세도 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집이라도 한 채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 일자리 그 27만 원 일자리를 갖다가 줄인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을 갖다가 굉장한 어려움으로 다시 내보는 정책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좀 진보적 정권하고 성격이 다른다 그래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는 항상 신경을 썼어요. 어느 정권이든 예, 전두환도 예. 박정희도 말이죠. 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배려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회적 뭐 양극화 진행된다 할 때도.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차상위 계층도 버리고 있어. 야, 이게 노인들한테 배신 때리는 거 아니에요?
표 찍어달라고 놓고? 네? 네 표 찍어줬으니까 네. 이제 필요 없어. 네. 그냥 먹고 살아 알아서.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뭐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신 모양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노인분들이 그 좀 네. 보수 정권에 대한 뭐 지지는 굉장히 네. 강렬하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특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연령이 77살입니다. 이분이란 남자들이 건강도 좀 안 좋으신 분들이고요. 생활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지로 내모는 정책들인데 뭐 민간적 일자리 뭐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건 좋아요. 노인 일자리를 아직도 뭐 조기 은퇴가 되고 60대 넘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연금도 나오고 예. 근데 그분들의 일자리를 늘린 것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공의 일자리를 갖다가 더 늘리고 유지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 그 저 뭐야 물난리 터졌을 때인가 반지하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 찍었잖아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나 봐. 그냥 사진이나 찍고 편아 편아 한 편아 찍어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한국 정치 과정에서 자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도 항상 배려를 했어요. 이거는요 진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다.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그 없이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진짜 하루가 어렵게 힘드는 이 노인들이, 노인 자살을 올리는 OECD 1위 아닙니까? 이분들을 거리로 팽개치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우리 평론가님 모시고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 다음에도 좀. 예. 예, 저희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시면은 예예예. 예, 예. 저희들이 비디오도 많이 준비하고 말이죠. 네네. 예, 그럴 테니까 잘 호흡 맞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 붙어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충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회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화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